볼빨간 사춘기의 남한봄 인트로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코드 C major 7인데 쉽게도 할 수 있지만 원곡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가볼게요. 엄지손가락을 8번 프렛까지 가지고 오세요. 1, 2, 3, 4, 5, 6, 7, 8. 8번.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쑥 숙여서 6번 줄을 눌러보세요. 여기까지 누르시고 검지손가락으로 7번 프렛 1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8번 프렛 2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9번 프렛 3번 줄. 슉. 손가락이 이렇게 잘 나열이 돼야 돼요. 검지손가락으로 7번 프렛 1번 줄 누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타 이렇게 잠깐 눕히고 허리 숙이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경직돼 있는 손가락은 기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물론 힘들겠지만 최대한 편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딴, 딴, 딴. 손가락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줄 튕기는 순서는 6, 3, 2, 1. 엄지, 검지, 중지, 약지. 너무 예쁘죠, 소리? 자, 그 다음 B-7 코드 갈게요. 손을 떼시고, 엄지 들고, 왼쪽으로 한칸 와서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중지, 약지를 모아서 3번, 2번을 눌러줄 거예요. 7번 프렛에.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5번 프렛에 1번 줄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6, 3, 2, 1.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자, 이두 개를 합치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A-7. 자, 손가락을 다시 떼시고 왼쪽으로 두 칸을 옵니다. 엄지손가락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말아주면서, 꼭 이렇게 떨어져서 말아주시면 안 되고 동시에 이렇게 말아주면서 5번 프렛에 4번, 3번, 2번을 차곡차곡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 튕기는 순서는 6, 4, 3, 2. 엄지, 엄지, 검지, 중지. 자, 그 다음에 C 디미니 7 코드는 손가락을 다 풀면서 약지는 풀지 마세요. 약지. 약지만 살짝 붙여놓고 약지를 8번까지 가지고 오세요. 8번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중지손가락으로 8번 프렛 6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놀고 있는 검지손가락은 4번 줄을 누르시고 약간 힘을 줘가지고 눕히세요. 쑥. 이렇게. 쑥.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6, 4, 3, 2. 그거 네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G 메이저 7 코드, 검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을 누르는데, 3번 프렛 6번 줄 누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누르시면 안 되고, 검지손가락이 3번 프렛 6번 줄을 눌렀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을 살짝 닿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해야지 손가락들이 차곡차곡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쁘게 안 나와요. 자, 중지손가락으로 2번, 3번 프렛 2번 줄, 3번 프렛 2번 줄이요. 약지손가락으로 4번 프렛 4번 줄, 새끼손가락은 4번 프렛 3번 줄. 줄 튕기는 순서는 6, 4, 3, 2. 여기까지 인트로입니다. 이제 노래 시작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한번 해볼게요. 노래가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더 다가가면 너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너도 그냥 좀 바람이 코드는 똑같은데 새로운 코드 하나 나오고 주법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주법은 자, 6, 3, 2, 1. 소리가 나고 있을 때 왼손을 풀어서 소리 안 나게 해줘야 돼요. 누르고 있던 거를 다 떼주시면은 소리가 안 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리듬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6, 7, 8. 다음 코드. 1, 2, 3, 4, 5, 6, 7.
7 1 2 3 4 6 4 3이에요 D7 서스포는 엄지를 뒤로 넘기면서 새끼손가락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새끼손가락이 8번에 가야 돼요. 8번까지 밀어주시고 검지 5번 프렛 발에하시고 약지손가락은 7번 프렛에 4번 줄 눌러주고 중지손가락은 아무것도 안 누릅니다. 그 다음에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2번, 4번, 1번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G코드입니다. 6, 4, 3, 2. 자, 똑같이 D7 플랫 9 코드는 아까 우리 디미니시 7 잡은 것처럼 똑같은 동작이에요. 자, 여기서 그 자리에서 약지 손가락만 놔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떼면서 중지 손가락은 5번으로 올라오시고 검지 손가락은 4번을 또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검지를 눕히세요. 그러면은 D7 플랫 9 코드입니다. 소리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D7 합치면 D7 코드는 검지손가락 3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4번 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5번 프렛 5번 줄, 새끼손가락 5번 프렛 3번 줄이에요. 이걸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G, 6, 4, 3, 2. 이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주법이 퍼커시브로 바뀝니다. 왜 이럴까 사람들은 그냥 C메이저 7, 6, 3, 2, 1 B마이너 7, 6, 3, 2, 1 A마이너 7, 6, 4, 3, 2 D7, 5, 4, 3, 2 G, 6, 4, 3, 2 다시 C메이저 7, 6, 3, 2, 1 B마이너 7, 6, 3, 2, 1 그 다음에 B플랫 마이너 7은 아까 우리가 잡았던 A마이너 7을 한 칸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돼요. 이 자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코드에 겁먹지 마시고 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줄하고 일곱 번째 줄 해볼게요. 코드는 기본 코드로 바뀌고 오른손 주법이 스트로크로 바뀝니다. 주법은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들리는 대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어떤 스트로크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 흔들었던 이 속도를 노래가 끝날 때까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박자를 머리로 안 세고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세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노래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코드를 더 현란하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여유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 박자를 머리로 생각하고 계시면은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계속 실수하고 뻣뻣한 연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타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손이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카운트가 멈추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디에 보면은 D-7하고 G가 붙어 있어서 코드가 언제 바뀌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언제 바뀌냐면 업에 바뀝니다.
그리고 G키에서는 D-7 코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꼭 D-7 다음에 G 그리고 그 다음에 C 혹은 C메이저7이 나올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G키를 연주하고 있지만 여기 D-7, G 그리고 C만 보면은 C키에서 2-5-1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키를 연주하다가 아주 잠깐 C키에 있는 2-5-1을 가져와서 G키에서 4도를 꾸며준 용도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알고 계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벚꽃 A-7하고 D7 구간은 주법이 살짝 달라요.